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은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바,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녀 40, 황세저 150포, 백세저 150포, 최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그러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관은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주나,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우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